화학 전쟁. 아, 불로 싸우는 거네요. 십자가는 무슨? 과연 마사기요? 어디까지 밀었죠? 거의 다 밀었어요. 4연지 남겨 나왔어 지금. 그리고 전 국민을 뭐냐 징병한다. 그럼 간단한 거 아니야? 핵미사일 그런 거 싸워 이게 그냥. 아시겠습니까? 돈! 국회의원들 돈 자짜라면 나와. 충분하게 훈련시킬 돈이 나온다. 어차피 나는 뭐냐 민주주의를 할 생각이 없어. 독재보다 완벽한 건 없다. 쓸데없는 부서와 뭐냐 몇몇 의원들 뭐냐 지갑만 털어도 충분한 자본금이 나와. 핵까지 뭐 그냥 털면 되지. 괜찮아요. 적어도 우리는 폴아웃 갑옷 입고 싸울 거니까. 적어도 우리는 폴아웃에 나오는 갑옷 입고 싸울 거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탱크 그런 거 왜 필요해요? 갑옷 입고 돌격하면 다 이기는 것을. 폴아웃 갑옷을 개발을 시작한다. 우리는 아이언맨을 첫 번째로 개발하겠다. 가자! 생각을 해봐. 폴아웃 갑옷을 입고 미니건 들고 다 뛰어댕긴다 생각을 해봐. 우리 모든 5천만 국민이. 얼마나 훌륭한가. 훌륭하지 않겠나? 심심하신 분들이 올려오는구만. 무시하라.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 폐하. 네드씨 아니면은 뭐냐 스카이님 부총리 해야지. 아니다, 스카이님은 뭐냐 공군 대장을 맡아야겠네. 그럼 네드님이 한다. 네드님이 국무총리로 한다. 아니 국무총리는 무슨 부각하로 한다. 비가문잼. 본격 비가문. BM주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독재주의가 아닌 BM주의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절대왕정집. 아니 내가 뭐냐 그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새로운 방식의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근본 없는 정치의 끝판왕을 보여주지. 하지만 나라는 잘 돌아갈 거야. 왜냐 부정부패는 있을 수 없어. 단 하나 부정부패 따위는 있을 수 없다. 부정부패를 하면은 여기서 투석기에 매달아가 저까지 던질 테다. 여기서 투석기 하나 해놔갖고 발사해서 저까지 던질 테다. 솔직히 곡사포 쏘는 것보다 더 무서울걸. 낙하산은 주마. 제주도면 사는 거야. 그 대신 연구추방이다. 뭐라고 그러는 거야. 여성부를 왜 없애요. 여성부는 절대 폭파하면 안 돼. 없애긴 하더라도 폭파하면 안 돼. 넥슨 본사를 여성부로. 여성부 건물에 넥슨 본사를 들여온다. 일본에 뺏긴 거 다시 찾아와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모든 건 원래대로. 여성가족부 그 좋은 건물을 왜 박살을 내? 넥슨 본사를 여성부로 이전시킨다. 그 좋은 건물을 돈 아깝게 왜 부숩니까? 넥슨이 그 게임 회사로 쓰면 되지. 얼마나 웃기겠어요. 지들이 막 뭐냐 게임 뭐 제외한다 뭐 그런 곳이 갑자기 게임 회사가 되어있어. 얼마나 웃기겠어. 그렇지. 화분이 막 5천만원짜리 막 이런게 있는데 이런게 있는 곳인데 말라고 건물을 부숩니까? 화분만 5천만원이야. 생각을 해봐. 왜 부사 그게. 차오박사보다 비싼 곳이야 거기가. 회색비로 뭐냐 회식비로 한 5억씩 나가는 곳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집단인가. 갖다 줘도 못 쓸 거야.
일단은 뭐냐 북한하고는 말이 옥수수를 잘 통할 거예요. 왜냐 어차피 둘 다 같은 독재주의니까 말은 옥수수를 잘 통할 거야. 굳이 북한하고 군관을 낼 필요가 없다. 아 그러면은 유엔에서 한마디 하겠지. 너 뭐냐 독재국가니 뭐냐 니들 뭐냐 국제사회에서 왕따시키겠음 하면 이제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왜냐 우린 기름이 안 나잖아. 망하거나 아니면은 뭐냐 기름나는 국가 하나 구해갖고 BM연합과 반BM연합으로 세계 3차 전쟁에서 어떻게든지 두 개 중에 하나겠지? 유엔에서 우리를 왕따해갖고 우리나라가 망하거나 아니면은 뭐냐 BM연합과 반BM연합이 만나갖고 세계 3차 전쟁 터지거나 두 개 중에 하나겠지. 그렇지요. 승리! 역시 저는 절대 어느 나라에 빈붙지 않아. 그 나라 대통령을 암살하고 전방을 했다고 해야지 뭐. 많이 알아. 어느 나라 대통령이 암살당했어. 저 나라가 한 것 같습니다. 가면 전쟁 안 나겠어. 전쟁이야. 그리고 공해상으로 저쪽에 일본 동해 쪽에 북한하고 많이 통일되면은 핵실험 해야지. 생각을 해봐요. 어차피 공해상이라 갖고 효과가 없어. 근데 머리 위로 핵이 지나가. 일본놈들 뭐라 할 수 있겠나? 자 제가 마침 쇼공톨 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봐요 그러니까 우리 북한하고 남한하고 여기 통일됐잖아. 통일돼 있잖아 지금 쇼공톨 타고에도 돼 있으면은 여기 강릉에 핵기지 하나 건설해가 퓨웅 핵을 쏘는 거야. 퓨웅 이제 뭐냐 일본 지나서 일본 동해 안에 어차피 공해상이잖아. 뻥 터뜨리는 거야. 생각을 해봐. 머리로 핵이 지나가. 독도 헛소리하고 있네. 아무 말도 못해. 그럼 국제사회에서 난리 부르스 치겠지. 미쳤냐고. 근데 안 통쾌하겠나? 그리고 옥수로 재밌는 거 있잖아. 실수다 하고 일본 본토에 핵 맞으면 어쩔 거야. 그럼 핵 맞고 시작인데. 그 후에 뭐냐 만에 하나 핵이 잘못 떨어져가 도쿄에 맞았다. 맞고 시작이네.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건데? 도쿄가 날아갔는데 한 번에. 그렇죠. 도쿄가 아니 그냥 대체 북한하고 남한하고 뭐냐 독재주의로 변한 애가 통일했을 때부터 유엔에서 추방한 기본이야. 아니면 가능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안 웃기겠어요. 갑자기 머리통 위로 뭐 화살 뭐 미사일이 막 지나댕겨. 그것도 실눈으로 보이는데 공화상이라 또 건드릴 수도 없어. 얼마나 웃기겠어요. 충격과 공포다 그냥 충격과 공포지. 이제 나의 중국 아들이 안 보이게 되어있네. 동무 빨리 끝내라우. 빨리 우리 호송선들을 이동시켜서 나를 준비해. 얘는 어차피 끝났잖아. 4턴 남아서 상복까지 4턴만 뻐기면은 전쟁 없이 저 성을 뺏을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도 어떻게든 저 폴아웃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폴아웃 까봐만 있으면 어떻게 좀 하겠는데. 물론 그걸로 핵을 막을 순 없겠지만 할만하겠는데. 와 헌혁이다. 너 헌혁? 그대를 BM 방위법 몇 조에 의하여 강제 집병을 실시하겠소. 군대 다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신 뭐냐 인터넷상이든 내상이든 정신 나간 소리 하는 놈들을 좀 어디 가나 놓자. 아니다. 이런 건 어떨까? 그러니까 좀 인터넷에서 정신 나간 관종들 있잖아요. 아 관종들은 센스가 있고 그냥 쓰레기들. 싹 다 모아갖고 독도에 던져. 그 다음에 일본한테 선물을 해. 그리고 일본 땅은 우리가 받는 거야. 얼마나 훌륭해.
좀 선행 같기도 한데. 어, 독도에서 14로 오든지 알아서 해. 어? 독도로 던져버려. 아이, 뭐냐, 어느 사이트든 괜찮은 사람은 괜찮고, 이상한 놈들은 한, 뭐냐, 얼마 없어요. 그런 놈들만 싹 모아가 독도에 던져버려. 살아오든지 말든지. 살아오면 대단한 놈이고, 박수 쳐야 되고. 그니까, 저쪽에, 저쪽 옆에 대기하고, 울릉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어, 독도에서 사람이 막 뗏목 만들고 온다. 그럼 경비정 타고 가갖고 다시 넣는 거지. 어, 다시 뭐냐, 호리우스 찹을 딱 때려갖고, 이제, 어, 다시 넣는 거지. 어? 아니 그니까 왜 그 사람들 독도에 가두게 했어요? 생각을 해봐요. 그 독도에 아오지 탄광 만들면 될 거 아니야. 뭐가 문제야. 자원 캐야지. 그 자원을 왜 일반인들이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응? 그럼 되잖아. 독도에 자원 캐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들어가서 굳이 위험한 짓을 일반인들이 할 필요는 없지. 왜 하나라는 생각을 하고 두 개는 생각을 못하시오? 내가 왜 독도에 보내겠어? 난 개인적으로 독도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오. 완벽한 설계 아니야. 우린 절대 인적 자원을 낭비하지 않아. 사람은 어떤 인간이든 쓸 때가 있단 말이야. 쓰면 돼. 쓰자고. 마음껏. 어, 쓰긴 쓰되 마음껏 쓰자. 아시겠죠? 가자! 병사 싫었고. 물 쏟아지면 알빤가? 그 내 알빤가에요. 그니까 그 정도 되면 태초에 뭐냐, 여기는 독재국가라고. 인권 그런 거 없어요. 인권이 뭐야, 독재국가에서. 괜찮아. 처음에 전제 조건을, 독재라는 전제 조건을 깔았잖아. 망했다. 허, 디가니 마이! 3천만이 반란 일어나면요, 독도에 집어넣어요. 어, 상위 10% 뭐냐, 구출한다 그러고, 독도에 다 집어넣어. 그러니까, 독도에 떨준단 말은 어떻게 하냐면은, 10명당 낙하산 한 개로 그 뭐냐 공군 헬기 다 실어 그냥 던져버려요. 뭐 하나 살겠지. 살놈 살고 죽을놈 죽겠지. 어, 물론 만에 하나 그런 사태가 실제로 벌어진다면 저는 거기 제일 첫 번째 가겠네요. 왜냐, 난 지금 이런 말을 했으니 첫 번째로 가겠지. 10명당 한 개면 충분해. 우리의 세, 국민의 세금을 낭비할 순 없다. 개인적으로 신문지 갖고 그 뭐냐 낙하산 만들어서 던지고 싶지만 그건 참는다. 내가 어릴 때 있잖아요, 어릴 때 신문지 갖고 막 낙하산이다 하면서 놀아본 사람 있어요. 응? 우리는 그랬거든. 씨, 신문지 갖고 망토 만들고 난리 부르스를 쳤지. 그때 꼬마였을 때니까. 신문 없게 뭐가 있어. 그렇죠. 웃기죠. 재밌지요. 근데 이건 뭐든지 가상현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알지요? 어, 여러분들이 들은 이 모든 말은 가상 속의 얘기입니다. 절대로 믿지도 말고 이해하지도 마세요. 이건 태초에 이상한 말입니다. 어, 발휘할 수 없는 일이니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전부 다 픽션이며, 어, 꾸며낸 사실입니다. 아, 유튜브에 주의 해놓잖아. 이건 전부 다 뭐냐, 가상이라고. 가상이라고 항상 적어놓습니다 저는. 왜냐, 방송은 재미, 뭐냐, 재미를 위해서 과장된 게 많으니까. 그렇죠. 소설가짐. 자, 사단들이 집결했으니 여도도 배를 쫀득 태워가. 이제 저쪽에 사이언지로 가면 되겠구만. 여도 준비하자고. 폐하! 타십시오! 좋아, 내가 간다.
전 양반 탑승! 독수리가 탔다! 저는 독수리를 호위하라! 자, 독수리 입장! 자, 독수리 입장했고요. 자, 그러면은 독수리를 호위해야겠지요. 호위 편단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끝! 왕이 간다. 일단 스시마에서 한번 쉴까? 아니면 저 밑에까지 뭐냐 스시마 해협까지 바로 내려가자. 여기는 알파 이거 2 독수리 이동 중 호위하겠다. 전화가 벤다. 전화를 초소가배로 하하. 자, 일단 남부전선 큰 문제는 없군. 야들 배 타고 싹 다 내려오라 그러겠다. 야들 이제 몇 턴 남았지? 3턴 남았네? 대충 두들겨 잡고 와. 대충 두들겨 잡고 와. 항구 3개에서 뭐냐 총력적으로 다 타면 되겠네. 이제 허수아비 왕을 전사시킵시다. 그럴까요? 대왕 어머 중. 자, 그러니까 아까 저 세 부대는 세 개의 사단은 왕 직속 부대고 여기 있는 사단들은 그러니까 제가 전쟁 총사령관이니까 제 직속 사단들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아니지. 왕이 죽나 안 죽나가 중요하니 이건 빨리 넘겨버려. 마을 따라 겨울 되면 귀찮아지니 사바라 끝내자. 사바나를 끝내겠소이다. 자, 제 또 직속 사단들이 모든 걸 해결했나 보구만. 하이라이트인가? 처리. 그러면은 이제 사바나도 끝이다. 보고 싶지 않군. 자, 사바나 끝났고요. 전범 너버랴 재판했고 아까 그 말을 사형시켰습니다. 자, 여러분 보도록 하시오. 가문의 멸망, 이하치 않고 볼품없는 세력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나바 끝났네요. 자 제 마늘도 이제 굶어 죽을텐데. 상륙정 띄워. 됐다. 두 사단 내렸나? 오케이. 와. 오케이. 그럼 위쪽이 끝났고 아래쪽 쪽은 빨리 수리해서 밑으로 보병대 내려. 그까그 대충 수리해. 포위하고 있는 삼계사단 밑으로 내리고 이제 왕 잡으러 가자. 이제 쿠데타다. 조선의 모든 땅을 바쳤으니 다시 가져와야지. 난 조선의 모든 땅을 바쳤으니 다시 원래대로. 왕 처형시키고 갑시다. 왕이 죽으면 왕 마누라가 되지 않나? 이거 이렇게 발란 뭐야 이거. 헐, 내래 저 반란군은 뭡니까? 쓸어버려.
준비되었습니다. 오케이. 발랑우 따위. 보자. 이거 뭐야 이거? 겨울이군. 벌써 겨울이 돼버렸군. 야가 왕이지. 오케이. 왕 호송 부대 이동. 폐하를 호송하라. 롬투요. 롬투도 하면 개판이 되지 않을까? 굉장하군. 자 이제 뭐냐 저 뭐냐 카지카 뭐냐 다라라 뭐야 저거 저 섬마을 부숴버려. 압도적이군. 가자 전장으로. 야 많다 뭔 놈에 이래 많아. 자 이건 뭐냐 자동 돌릴까요 아니면 전투 들어갈까요? 자동을 돌려버려? 아니면 전투를 들어가? 아 이 좀 장소가 좀 많긴 한데. 자동? 오케이. 그렇지 굳이 렉 걸리는 거 전차를 볼 필요는 없지. 오히려 지금 왕 죽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는 왕을 죽이는 게 중요한 거니? 그를 등용하라. 좋아, 담당자는 너다. 네가 이제 이 여기를 관리해라. 너에게 모든 권한을 양도한다. 그대에게 모든 권한을 양도하겠소. 이제 네가 여기 영주다. 잘 지배하고. 털리면 나중에 얘기하고. 자 이제 여기 정비할 때 남았죠. 아 이제 여기 정비도 이제 어마어마 큰일인데. 몇 사단이 당장 가용이 가능하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아직도 11개네. 4개 사단은 위에 있고. 탑승! 탑승 후 대기. 다음. 탑승. 다시 상륙 부대를 준비합시다. 아 상륙이란다. 탑승. 이제 후지산은 조선의 것. 후지산에 별일 있답니까? 여기는 뭐냐 후지산? 그건 원래 조선간이었나? 그건 우리 나와바리에 있는거요? 집결. 야 여기 항구가 많으니까 빨빨 탈 수 있네. 후지산을 제가 하긴 했는데 멋있긴 하더라. 그러니까 그 근처에 뭐 딱히 그걸 풍경을 방해할 만한 게 없어갖고 괜찮더라고. 왔다다. 저한테는 여기서 애들 바로 태워. 애들 태워서 바로 가자. 야 돈이 24만원이네 한 턴당 야 근데 한 턴당 다 땡기면 얼마 들어오지? 육군 유자비가 10만원씩 나가는데? 뭐야 이거 다 땡기면 20만원씩 들어오네 한 턴당. 와 뭐야 다 땡겨도 조선에서는 먹고 살 수 있어. 뭐야 이거 미쳤네. 대단하네. 돈이 막 터지네. 곽씨는 곽재우. 곽재우 장군 조선의 반격에서 분신술 쓰시는 분. 야 그럼 이제 세력이 한 개인 건가? 아 세 개네요. 야 저기 세 개가 있어. 멋있다. 굉장하다.
휴전을 요청한다. Welcome indeed, my honorable. 그냥 멸망해 그냥. 야, 그냥 멸망해. 고집이 뭔 고집불통이요? 좋았어. 그럼 그냥 넌 그냥 멸망하는 걸로. 내래 동물은 너 그냥 멸망하는 걸로. 다음 시겠나? 일단은 이번 겨울은 그냥 정비만 다 해가 절로 다 타서 이제 다 움직이겠다. 자, 다음 손님. 야, 거의 주둔지 정리 정도인데? 주둔지 소개. 야, 니 탑승. 너도 탑승. 일본이 했던 걸 조선이 따라하고 있어. 뭐야 이게? 근데 이게 왕의 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왕이 움직이고 있어요. 전마다 협박해가 돈을 뜨더라고. 아, 우리 그런 양아치질 안 해. 우리는 품이 넘치는 뭐냐 패밀리이기 때문에. 다음 타실 분 준비하고. 잠깐만, 야는 두 대네? 탑승. 야, 굉장하다. 사단 봐. 굉장하네. 위에 아들 더 내려오고 있잖아. 볼만하겠는데? 보자, 왕 움직였나? 아, 왕은 아까 움직였네요. 우리 왕이 여기 타고 있다. 이 배를 이제 태풍지대에 던져버리면 왕은 죽는다. 이제 몰래 막 태풍지대 막 던지는 거지. 이건 뭐야? 아, 알았어, 정리해. 이건 뭐 상대할 필요도 없잖아. 아군 손실 0명, 적군 전멸. 보이십니까? 이제 자동 전투만 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을 만한 정의가 되었다. 아군 손실 0명. 할복을 하나! 배반! 배반을 했다는데? 근데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 장군의 충성심 관리는 필수적인 일이고 언제나 고려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배 탐체로 사라졌다. 뭐야 이거? 물고기 밥이 됐나? 공중 분쇄가 됐나 본데? 이어서 한 사단만 더 태우자. 야, 너 태워. 타라. 야들은 전부 다 찾지. 내려가자. 배 타고 튀었네요. 배 타고 튄 건 모르겠어. 아까 4대였나? 없어진 것 같진 않은데. 모르겠어. 없어진 것 같진 않아. 야, 여기 무슨 항공가? 어마어마한데? 여기 무슨 항공가 본데? 배가 무작위로 많이 나가네.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어마어마한 배다. 대단하지 않나? 아주 대단한 군사력이요. 전부 다 직렬. 이걸로 BM자 써도 되겠다. 굉장하군. 아주 굉장해. 저쪽에 또 한 사람 오고 있지. 빨리 타. 이건 빈 건가? 비었으면 올라가서 태우고 올까? 아니다, 아니다. 유지할 사단도 필요하니까 저 일단 놔두고. 야, 대단한 군사력이야.
아, 맞다. 여기에 파병된 아들 있지. 아, 야.